고층 빌딩 사이로 자리 잡은 한옥마을.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전통과 멋을 지켜가는 곳, 전주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지박물관. 우리 전통의 종이 한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촘촘한 대나무 발에 닭섬유를 걸러낸 뒤 물기를 빼면 한지의 형태가 갖춰집니다. 엄청난 정성과 공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100번의 손길이 가야만이 한지 한 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지는 원료로 쓰이는 당나무의 질긴 성질을 최대한 살리는 까다로운 제작 과정을 통해 탄생하기 때문에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종이를 폈다 접었다 했을 때 견디는 힘인 내절도를 실험해봤습니다. 수입 재료로 만들어진 저가 한지는 네 번 만에 끊어지는 반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는 1000번을 넘게 견딥니다. 전통 문화의 도시 전주의 고즈넉한 멋을 담은 특산품 한지. 전주는 예로부터 당나무가 많이 생산돼 한지의 본고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값싼 외국산 종이가 수입되면서 한지 산업은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 많으니까 결국은 한국 한지 공장들이 이기지를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 밀려 부침을 겪었던 한지. 최근에는 내구성과 항균 기능 등 장점을 살려 친환경 소재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지 장판을 제조하는 한 업체. 석분을 섞은 밀가루 풀을 발라 한지를 여러 겹 붙입니다. 하루 동안 햇볕에 말린 뒤 기름칠을 하고 숙성시키면 한지 장판이 완성됩니다. 전통 한지의 색다른 변신에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신기해합니다. 벽지나 장판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색감 자체가. 한지를 꼬아서 만든 실인 한지사도 한지 산업을 이끌 기대주로 꼽힙니다. 친환경 섬유인 한지사는 침구류부터 의류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한지사로 만든 아기옷입니다. 한지사로 만든 옷은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금방 마릅니다. 무엇보다 천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지가 친환경 소재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장 규모도 5년 사이 5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전주시도 한지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한지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만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다양한 응용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지의 어떤 문화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최초 유일한 그 한지 관련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한지는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데다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지의 특성을 고려하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구처럼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고 그런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밟아나가는 게 이제 저희 도시가 지향하는 바인데 아마 한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업체들, 저희 행정기관이 다 모여서 협업함으로써 한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데, 수요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생명력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지. 전통을 지켜온 한지의 고장, 전주시. 전주시는 천년을 가는 종이 한지를 현대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